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저는 충성곡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도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충성 고객님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충성 고객님을 만드는 노하우 오늘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그 비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 피부 미용인이 3명 이상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신규 고객님은 60% 정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피부관리실에서 보통 1인 샵이잖아요. 1인 샵일 때는 신규 고객님은요, 10%면 됩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되죠. 하지만 단골 고객님은요, 90% 정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신규 고객님을 단골 고객님으로 전환시키는 상담 시간은 최소한 1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과 금액만 물어보는 고객님들 가끔 계시죠? 문 빼꼼히 열고, 얼마예요? 뭘로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신규 고객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규 고객이 아니므로 상담 시간은 짧겠죠. 뭐, 길어봤자 1분 아니면 5분. 근데 이런 신규 고객님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피부관리실이 들어왔네. 뭐 하는 곳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과 또는 다른 샵에 나 다니고 있는데 가격을 비교하고 싶어서 어디가 더 싸지? 바꿔보고 싶어서 또는 향기가 좋아서 아로마 향기가 너무 궁금해서 그냥은 못 물어보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다양하게 관심을 보이는 고객을 우리는 신규 고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잠재 고객님이라고 부릅니다. 신규 고객님으로 정한 고객님은요, 넉넉한 상담 시간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상담 시간을 길게 잡기 위해서 언제쯤에 가면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상담 고객 또는 신규 고객님으로 분류하죠. 신규 고객님이 너무 많으면요, 하루 종일 상담만 하다가 관리 못해요. 그러면 단골 고객님들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매출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상담도 넉넉한 시간을 예약하고 하고 상담료를 받아야 돼요. 제가 호주에 가봤더니 호주에서는요, 상담 시간 30분에 얼마 이렇게 상담료를 지불을 해요. 한정된 시간 안에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제하지 않는다면 30분 또는 1시간의 상담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1명 정도면 또는 일주일에 3명 정도만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도 벤자롱 스파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충성 고객님이 계시는데요. 이 충성 고객님은 결혼하기 전에 신부 관리 받으러 오셨어요. 신부 관리 이쁘게 하시고 또 임신이 잘안 되셔가지고 힐링궁 테라피를 통해서도 임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임산부 태교 프로그램을 또 하셔서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다가 출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산후 프로그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얼굴 피부 관리 받으시고 몸매 관리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가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테라피를 받으시면서 또 아이가 키 크는 걸 도와주게 됐어요. 근데 그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 어머니, 아버님, 남편, 아이들까지 또 거기에 연결돼 있는 가족분들이 다 피부관리실을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 혼자만 관리실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와 지인까지 소개하고 소개해서 모시고 오는 분들을 우리는 충성 고객이라고 합니다. 홍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철학을 담은 모든 매뉴얼을 전달했을 때그 매뉴얼을 감동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고객님이 바로 나의 충성 고객님이 되시거든요. 1인 샵에서 단골 고객님은요, 매달 나오는 월급과 같아요. 월급을 주는 고객님은요, 주인이죠. 그러면 예약된 주인을 위해서 피부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쁘게 세팅하고 감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본 예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객님이 좋아하실 만한 차를 준비하고요. 고객님이 배고플까 좋아하는 간식을 간단하게라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좋아하는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요. 고객님이 좋아하는 향기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객님을 위한 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피부관리실을 운영을 할 때 직영점이 이제 여러 개였잖아요. 직원들이 뭐 적게는 4, 5명, 많게는 뭐 10명 넘게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고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저는 벤저롱 스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벤저롱 스파 왔다 가면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벤저롱 스파에 와서 한 분의 관리사에게 관리를 받는데도 여기 있는 모든 10명의 직원이 저를 위해서 세팅되어진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직원들과 모든 세팅과 청소 상태부터 음악부터 스파푸드 차까지도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기만 들으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벤저롱 스파가 오랫동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직원들에게 매뉴얼대로 청소를 시키고 세팅을 하게 하고 관리를 하게 하고 음악을 틀게 하고 또 아로마 향기를 피우고 뿌리고 모든 것이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 시스템은요 매뉴얼화 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점장님이, 실장님이 있잖아요. 가르쳐 주실 때마다 틀려요. 그래서 막 헷갈려요. 화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리더들은 직원들을 교육을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고객님에게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력이 짧은 직원들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자꾸 틀리지? 다른 게 아니라 예약된 고객님에 따라서 모든 세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고객님께 감동을 주기 위해서예요. 고객님은 나와 똑같은 정서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화받는 예절이에요. 고객님께 전화 통화할 때 예약으로 끌어당기는 전화 예절이 있어요. 목소리 톤, 말투,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다 달라요. 그리고 접객 예절 매뉴얼이 있어요. 전 직원이 한 분의 고객을 위해서 세팅된 것처럼 움직이는 CS 방법이에요. 내 고객이 아니니까 라고 해서 암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고객님이든 간에 그 고객님은 내 고객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샵을 관리하는, 세팅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에요. 오감으로 고객을 감동하는 세팅 기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세팅을 이쁘다고 막 놓잖아요. 무당집 같아요. 샵을 무당집으로 만들면 안 돼요. 두어야 되는 자리가 있고 물건에도 앞면과 뒷면과 옆면 사물에게도 눈, 코, 입이 있어요. 그런 세팅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크레임과 컴플레인을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이 불만 고객을 잘 대처하면 충성 고객님이 되세요. 이것을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블랙 컨슈머 대응법이 있어요. 시간은 금이잖아요. 취소도 예의를 지키면서 취소를 하실 수 있도록 고객님께 기회를 주셔야 되겠죠. 고객님도 취소하면 너무 미안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취소를 덜 하는지 이런 방법들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7년 동안 피부 관리를 한 저의 노하우들입니다. 자, 이 관리 매뉴얼들이 바로 철학을 통해서 정립되어졌을 때 충성 고객님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창사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세팅하고요. 그리고 인스타나 뭐 페북이나 기타 SNS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마케팅하는지 그 홍보 마케팅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피부관리, 경영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으로 쭉 설명해드린 충성 고객을 만드는 매뉴얼을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임산부 태교 프로그램 실전 테크닉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드립니다.